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이제 저희 연습실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레슨을 하나 받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레슨도 한번 연습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연습실 오면 뭐부터 해야 하냐? 바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야 합니다. 딱 키고 딱 키면 파란색 불이 빠락빠락빠락 합니다. 보이시죠? 파란색 불이 띵동띵동 할때제 핸드폰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소리를 체크해주고, 이게 전체 볼륨이고요. 이 7번이 저희 블루투스 소리를 조정합니다. 해서 딱 틀고 노래를 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이거 덥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찍을 차례에서는 저희 있는 그대로의 연습 모습을 담아볼게요. 그러니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써주면 돼. 그러니까 내 몸의 방향성, 내 동작의 방향성, 이렇게 왔을 때나 이런 느낌을 줬을 때 보면은 팔꿈치나 숄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치. 5, 6, 7, 8, 1, 2, 5, and 5, and 6, and 7, and 1, 2, 3, 4, 5, 6, 7, 8, 1. 핸드웨이브 따로, 바디웨이브 따로 연습해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레슨 전면 찍어봤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숙소에 가면 또 배가 고파갖고 또 밥도 먹고 그다음에 멤버들이 또 수다를 떨다 보면 조금 늦게 자서 조금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연습을 하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분들 이렇게 또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명더 왔어요. 왜 일어나요? 따란! 용훈. 뭐라고요? 승훈 형도 같이 연습한다고 하길래 같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놀러 왔는데 오늘 어떻게 용이가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용이 브이로그에 놀러 왔는데 용이가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옆에서 연습도 도와주고 하려고 찾아왔어요. 밑에는 지금 BX 형들인데 BX는 열심히 연습 중이고요. 그쵸. 오늘도 열심히 연습합시다. 렛츠고. 뭐 연습할까요, 근데 용이? 저는 수업 시간 때 배운 안무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때? 섹시해? 응. 나오겠지? 아니, 여기를 보고 왔다. 아, 좋습니다. 몸 들어야 약간, 돼? 몸 내지, 몸 약간 분리시키고, 약간 탁 빠르게. 중, 탕, 탕, 탕. 약간 이게 스윙 그리듯이 요러 왔다 이러셨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약간 오른손도 처음 약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딱 펴고 그다음에 눌러주면서 오빠 다다다다 언제 배운 거예요? 이거 언제 수업했냐 마지막에. 아, 마지막 수업 때한 거야? 네. 와, 짱 어려운 안무하네. 네, 픽스분들 이렇게 승훈 형이랑 이렇게 중간 연습 중간 시간인데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멤버가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게좀 외롭잖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멤버 형이랑 같이 연습을 나오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픽스분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녹음 연습 말고 녹음 좀 제대로 해서 승훈이 형이나 진영이처럼 멋진 노래 공식 계정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안무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저희 안무 연습을 할 때도 지영이가 좀 알려주는 것도 많은데 노래들이 틀고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전에 쳤던 안무랑 좀 더 연습을 많이 한 제 안무랑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쁜 안무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연습실 브이로그 찍어봤습니다. 연습실 브이로그는 뭐예요? 연습하는 거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 어떤 식으로? 그쵸, 뭔가 이제 무대 위에서 우리 저희의 모습을 기대한 픽스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그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연습실에서 아니면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픽스분들 궁금해 했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잠깐 깜짝 출연해서 제가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잠깐이라도 나가셨습니다. 안녕. 제가 또 이렇게 캠을 들고 연습실에 왔습니다. 오늘도 레슨 했어요. 레슨이 끝나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연습실에 남아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컵라면 두 개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 이제 막 머리도 이렇게 막 부어갖고 이렇게 모자로 가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픽스분들 잠깐 눈 감아요. 알았죠? 눈 딱 감고 하나 둘 셋 눈썹 시작. 이제 여기 막 자막이 딱 달리겠죠? 효과음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껌도 넣어주시고 우리 픽스분들과 눈싸움하는 거니까 잔잔하고 귀엽고 이쁜 노래 배경음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 20초 30초 정도 눈 감았나? 안 감은 걸로 20초 30초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노래 끝날 타이밍 맞춰서 제 윙크를 탁 하면 노래도 같이 끝나는 오늘의 캠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픽스분들 막상 카메라를 바꿔 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걱정부터 앞서는데 이제 막상 끄려고 하면 너무 아쉬워. 뭔가 이 속에서 재미를 찾은 것 같고 좀 아쉽고 그런데 영상이 잘 나왔길 빌며 안녕.